안녕하세요, 미스터 볼블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Red Horse, 네, 필리핀의 아주 전통적인 전통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. 산 미구엘사에서 만든 꽤 센 맥주입니다. 센 맥주예요. 한국에는 이렇게 센 맥주가 없어요. 이게 몇 도냐? 6.9도, 약 7도. 한국 사람들 소주를 먹듯이 필리핀에서는 레드홀스를 먹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맥주라고 하면은 뭐 라이트 아니면은 그냥 페일 필슨. 사실 저는 소주를 잘 안 먹습니다. 사실 필리핀 가면은. 근데 맥주 먹으면 너무 좀 아쉬워요. 좀, 예, 좀 맥주는 그냥 음료수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항상 먹는 게 레드홀스를 먹습니다. 필리핀 가면은 좀 술 맛이 나거든요. 좀 띵, 띵띵 이런 맛이, 술을 좋아하니까. 한국에는 사실 맥주가 더럽게 맛없는 걸로 유명해요. 자, 물론 한국 맥주가 맛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,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 맥주는 맛이 너무 밍밍하다 그랬죠. 밍밍하다. 이게 좀 진한 맛이 잘 없습니다. 한국 맥주가. 뭐 정확하게 맥주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그 중에 하나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. 그나마 얘가 제일 나아요. 저는. 제가 먹는 것 중에 오비 프리미어. 제가 알기로 한국 맥주 중에서는 가장 센 도수일 거예요. 이게 몇 도냐? 5.2도입니다. 5.2도. 5.2도. 한번 먹어보죠. 제가 지금 일부러 물을 안 먹었어요. 예, 담배를 피고 와서 물을 안 먹었습니다. 제가 지금 굉장히 목이 말라요. 맥주는 목이 마를 때 딱 먹어야지 정말 맥주의 맞이 나거든요. 다 맞춰보십시다. 딩동댕. 예, 이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코리안 맥주. 꺼져. 왜 맥주 맛이. 자, 레드 홀스. 확실히 세요. 네, 확실히 셉니다. 세고. 전 사실 뭐 라거, 뭐 필스너 뭐 이런 맥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. 전혀 모르는데 그 맛만 보고 말하는 겁니다. 얘는 이렇게 먹으면 취해가지고 맛이 안 난다. 탄산. The sparkling. Sparkling 맛은 얘가 세요. 네, 확실히 셉니다. 한국 맥주가 스파클링 맛은 셉니다.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막 팍 하는 거. 얘는 반면에 그 맛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이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얘가 셉니다. 사실 제가 레드홀스 먹는 이유는, 자,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리뷰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예.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는 느낌으로 먹거든요. 술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. 술 맛이 두 가지입니다. 딱 먹었을 때 딱 입에서 느끼는 맛이 있고, 또 두 번째 맛은 많이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취하는 맛이 있어요. 취하는 맛. 뇌에서 느끼는 맛. 뇌. 예? 좀 뇌가 좀
마비되는 술 취하는 맛, 술 취하는 맛, 술 취한 느낌.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는 비교를 못 하겠죠. 근데 정말 정말 느낌이 괜찮아요. 술빌이 괜찮습니다. 예, 술빌 괜찮고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 소주를 먹고 맥주를 절대 안 먹어요. 한국의 문화 중에 소주를 먹고 그다음에 맥주를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전 절대로 안 먹어요. 왜냐하면은 소주 먹고 얘를 먹으면은 다음날 머리가 엄청 아파. 엄청 아파요. 필리핀에서 소주를 먹고 그날 저녁에 제가 레드홀스를 그 리트로를 한 병을 다 먹었어요. 다음날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. 예, 정말이요. 정말. 물론 취하긴 엄청 취했죠, 제가 그날 저녁에. 숙취가 전혀 없더라고요. 집에서 많이 살았어요, 지금. 10병 살았습니다. 12병. 예, 리트로를 12병 살았어요. 한국에서 레드홀스 살 수가 없습니다.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. 안 팔아요. 얘는 지금 어디서 샀냐면은 제가 마닐라 공항. 예. 약간 위스키 맛이 살짝 나는데, 위스키? 끝맛에? 취하는데요. 그 제가 뭐 레드홀스를 여기서 뭐 광고하려고 찍은 건 아니고요. 필리핀에서 레드홀스를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똑같이 한마디씩 합니다. 맛있다, 좀 맛있다. 왜 한국에서 안 파는지 모르겠다. 그립다. 한국에 돌아오면 어디서 파는 데 없냐. 근데 막상 이거를 이 맛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그 유튜브나 뭐 정확하게 어디 올린 그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. 제가 뭐 제대로 된맛 평가는 아니지만은 간단하게라도 이 레드홀스에 대한 간단한 제 느낌에 대한 리뷰는 좀 올리고 싶었습니다. 어쨌든 레드홀스는 사랑이다. 사랑이 사랑. 취했나 벌써?